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존재는 산이나 바다 혹은 산의 짐승이나 바다의 어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일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덴 동산, 에덴 동쪽이라 하는 노 땅, 그리고 에녹성입니다. 등장인물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셋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죄 지은 인간이 죄인으로 영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 가운데 특히 생명나무는 이후 요한계시록 2장과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이어 등장하는 성경 지리이자 공간은 바로 노땅입니다. 노땅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거주했다고 하는 장소로 에덴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노스는 히브리어로 유리 혹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노스의 위치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동쪽, 즉 여기에서 동쪽은 건너편 혹은 맞은편이라는 의미로 또 땅은 에덴 건너편에 있는 땅, 에덴과 반대되는 추방과 도망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지리자 공간은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땅에 거주하며 낳은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인이 쌓은 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성의 위치는 노땅, 즉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땅이나 에녹성보다는 에덴의 동쪽이 훨씬 친밀하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노벨상 수상자인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1952년 발표한 소설 에덴의 동쪽을 1955년 엘리아 카잔 감독이 제임스 딘을 주연으로 해서 만든 영화 에덴의 동쪽이 공전의 히트를 해 오늘날까지도 유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로 만든 이 소설 에덴의 동쪽은 성경 속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기반으로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 계곡에 사는 아버지 아담 트레스크스와 그 쌍둥이 아들 칼렙과 아론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칼렙과 아론은 가인과 아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 자기 파괴와 자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의 많은 소설이나 영화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통해 반전 드라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죄짓고 숨었을 때는 죄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의 은혜와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시작으로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족보 이야기를 썩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를 포함해 성경 속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약속하신 말씀,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의 이마에 땀으로 닦아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